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금은 사법처리와 관련해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죄를 덮어씌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잠깐인 걸로 보입니다. 뭐 이미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의 혐의가 없는 게 아니라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을 봐줬다. 혐의가 인정된다. 그러나 당대표이기 때문에 뭐 구속할 수 없다. 이런 건데. 자, 이게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앞으로 그리고 또 이어질 이유가 이재명의 혐의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은 적어도 자, 앞으로는 한 주 5회 정도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재판이 시작된 거, 그게 바로 지난 6일 날 대장동과 성남 FC 후원금 뭐 이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잠깐 80분 재판하고 이재명이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해서 나가서, 그래서 그 국회에 또 표결하러 택시 타고 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6일 날 재판이 있었고, 그래서 이 재판은 이재명은 격주에 한 번씩 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자, 이 일주에 두 번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주에 두 번. 그러니까 이재명은 건강이 안 좋고 당대표로서 업무가 많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격주에 한번 재판하겠다 했는데 재판부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재명은 일주에 두 번 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법 재판이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선거법 재판이 오는 13일 날 진행됩니다. 자, 이 전날 재판을 하다가 단식 때문에 이것도 연기되는데, 자, 요거는 주 1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 2회 성남 FC 후원금과 대장동 사건이 주 2회고, 그리고 선거법이 주 1회니까 요것만 합쳐도 주 3회 재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있는 재판이 앞으로 쌍방울의 대북 선거, 그리고 백현동 사건. 자, 이것도 기소할 것인가? 불구속 기소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인가? 어쨌든 간에 영장을 재청구하든 그냥 기소하든 간에 이 사건도 곧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재판도 주 2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의 재판은 주 5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월, 화, 수, 목, 금 전부 다 재판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토, 일요일을 빼면.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주 5일 동안 내내 재판만 돌아다니다가 할 일 다 본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 재판을 연기하기 위해서, 미루기 위해서 온갖 쇼를 다할 것이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몸이 안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재판을 뭐 몇 번만 하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재판이 총선 전에 판결에 나오지 못하고 또 대선 전에 결론이 나지 않도록 유도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 검찰은 위정교사,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창훈 검사는 위정교사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습니다. 법에서 소명됐다는 것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떼가지고 재판을 넘기고, 그래서 쌍방울과 대북송금,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백현동은 이재명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 이렇게 되면 위정교사만 따로 떼지기 때문에 주 6회 재판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재판만 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의 재판은 거의 대부분 다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재판을 들어가면 자, 이게 핵심 증인들, 참고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면 이재명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까지 아니다, 몰랐다, 밑에 사람이 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서 이재명이 핵심이다. 자, 이재명이 당사자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마다 2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종범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데 본인이 구속 안 되려고 버티고 있다 보니까 재판하면 할수록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이 구속되어 버렸으면 차라리 이재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뭔가 분리될 텐데, 분리되지 않고 이 친명계는 이재명 중심으로 총선을 똘똘 뭉쳐서 치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중심이 돼서 하겠다는 하는데, 이게 바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떠안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한 사람 살리려고 하다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폭망한다 하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재명과 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정자동 호텔 부지 특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오성 호텔을 이 시유지에 30년 동안 임대를 해줬는데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자연 녹지를 일반 상업 용지로 전환을 했습니다. 특혜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재명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사한다고 알려진, 자, 여기에 이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만배가 재판 거래. 이것도 지금 수사하면은 이재명이 바로 사법 거래 끝판왕입니다. 사법 방해.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이재명의 인생 자체가 전부 다 재판 내지는 범죄로 보인다. 자, 이런 걸 가지고 다음 총선에 또는 대선에 나오겠다 하니까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자, 이런 범죄,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매일 범죄 혐의와 관련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자, 지금 총선을 지휘한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주 5회 내지 6회, 그야말로 거의 매일 재판을 받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최대 악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리서치 뷰가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서 조론조사를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가장 큰 위협이 요인이 뭐냐 물었더니 1위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였습니다. 36%나 나왔습니다. 1위가.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재판을 받으면 이게 더 현실화되고, 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재명의 혐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유동규나 김만배가 아주 남욱이가 구체적으로 대장동 사건과 증언하듯이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되면 이재명 혐의가 더 밝혀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신율 명지대 교수도, 자,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지금 마치 이재명은 본인이 무죄다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탓을 돌리고 있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통기간, 말하자면 영장 기각 효과의 유통기간은 바로 이번에 강서구청장에 대한 보궐선거까지는 그게 먹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거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진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다 흘러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게 터지면서, 자,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아주 구체화되고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과 함께 폭망의 길로 들어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5회 재판.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재명은 지금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뭐 병원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 이 작대기를 짚고, 말하자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나타났다가, 또 어디 뭐 강서구에 유세를 하러 간다고 했다가 건강이 좋아서 안 좋아서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병원에 있을 때부터 영양주사를 맞았다는 거, 단식을 할 때부터 단식이 아니라 먹고 단식을 했다, 그리고 녹색병원 여기에 처음부터 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 병원에서 관계자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거기 처음부터 거기 오기로 되어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서. 자,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은 다 짜고 하는 계획이 있었구나. 아, 그래서 이재명은 다 계획이 있었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영장실질검사 심사에서 기각됐다는 걸 가지고 부각시켜가지고 계속 공세를 펴고 있지만, 그게 도리어 이재명은 최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재판을, 그것도 이재명 악재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악재다. 왜? 이재명이 당대표로서, 자, 이 공천도 하고 당을 이끌어 가면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구속됐으면 차라리 민주당과 이재명 사이에 단절시켜가지고 민주당만 따로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이 당 전체를 장악하려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선거에 임박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러면 당대표 책임론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재명을 교체하라,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끊임없이 나올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에 앞으로 비명계가 지금은 딱 엎드려 있지만, 이제 선거가 임박할수록 국회의원들의 모두에게는 당선이 최고인데, 이 당선의 최고 걸림돌이 이재명이 된다고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까지도 나중에 전부 다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구속영장 기각은 민주당의 최대의 악재가 되고 있다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